어둠 돌이다스 신관이요. 보라 중, 저 아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 혼자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이제 아둔의 창의 지휘는 그대에게 맡기겠소. 돌아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아르타미스. 저기 아니야. 난 젤라가를 찾아 여기에. 하나로 묶었군. 운명을 더 거스르지 말자. 성소에서 이곳을 통합의 사원이라고 부른다. 젤라가 이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거라고는 혼종밖에 없었어. 며칠 동안을 싸웠지 큰 성과는 없었어. 예언에 따르면 승천한 두 종족이 힘을 합쳐 사원 안에 있는 계시의 전당을 찾는다고 한다. 두 종족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성소가 잠든 젤라가를 깨울 방법을 알려준다고. 난 예언 따위엔 아무 관심 없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함께 섰다.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다.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명예롭게 앞장 성소를 향해 출발하자. 사원에 소호병들이 있는 모양이군. 내가 처리하지. 말해. 잠깐! 느껴지나? 이 피조물 안에서 강력한 힘이 깨어난다. 순수한 형체.
순수한 정신, 너희의 힘을 증명하라. 가까이 부탁해. 내 사이어링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취할 수 있다. 변화를 맞이해야. 그러니까 피조물한의 열쇠가 있었군. 좋은 정보야. 계속 가자. 이 장치에서 태양에너지가 발산된다. 이것들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지식은 너희의 유산이. 조심해, 혼종이야. 하고 싶어. 내일 때 우리는 엠파이어 변화를 만약에 또 다른 피조물이야. 문을 열면 이 피조물을 파괴해야 돼. 여왕이 들 꼬리느라 빨리 나의 동족을 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엠파이어 내일 때 우린 강하다. 열쇠가 보이자. 이 틈 건너편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캐리가 여기 있어라. 내가 조사해보겠다. 캐리가 피조물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나의 동족을 쓰겠다. 여왕이 듣고 있다. 대답하. 내일 때 우린 강하다. 명예롭게 앞장서리라. 말해봐라. 운명은 우리의 편이다. 성소가 아직 작동한다. 저기 성소가 힘을 모으고 있다. 곧 활성화될 것이다. 당신 친구들인가? 그럴 리가. 아몬의 병력들이 사원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은 모양이고, 저들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 당신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아르타니스. 새벽이 다가. 하고 싶은 말이다. 어서 말해. 운명. 말해봐. 새벽이 다가온다. 뭐지? 난 하고 싶은 말이다. 여왕이 듣고 있는가. 난 뭐지? 빨리 말해. 뭐지? 말해봐. 얼른 정리하고 당신의 성소가 하는 말을 들어보자.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이제야 보인다. 처음은 공에서 태어난 젤라가였다. 그들의 신성한 목적은 생명을 일구고 무한의 순환을 영속시키는 것. 새로운 우주가 창조될 때마다 젤라가는 물리적 형체를 취한다. 그 형체가 파괴되면 다시 공허 속으로 빨려들어가지.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가 중추석을 조립해 이곳으로 찾아오게 기다려왔다. 동족을 지배하며 그들 안에 기거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놈을 기사단으로부터 분리하며 공허 속으로 내쫓을 수 있다.
움직이자, 아르타니스. 아직 갈 길이 멀어.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대답한 계획이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 자, 그럼 시작해볼까? 이제 우린 나의... 어서 말해. 새벽이 다가오지. 뭐지? 뭐지? 빨리. 여왕이. 내일 때. 말해. 연말을 맞이해야 한다. 이쪽 통로는 막혔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타가림이 정신이 팔려있고 놈들이 피조물과 싸우고 있을 때 공격해야 한다. 듣고 있구나. 뭐지? 나의 우린 가만. 방법은 하나뿐. 뭐지? 나의 동족을 상대. 대답한 여행.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어떤 어른가 나를 공격하느냐? 말해. 말해봐라. 나의 성... 뭐지? 헐 엠파이어시. 한 점의 의심. 이쪽 통로 역시 막혔다. 잠깐. 원정이다. 말해. 언제지? 뭐지? 빨리. 나의 동족을 섬기라. 울나라가 너희의 무덤이 되리라. 말해. 연말을 맞아. 새벽이 다가온다. 다른 피조물과 싸우고 있어. 하나뿐. 우리의 유산은 너희의 미래이니. 미래는 하고 싶은 거. 나의 동족을 섬기라. 어서 말. 반드시 승리하리. 탈다림이 대시 전당 안으로 침투했다. 검을 준비해, 아르타니스. 하락 엠파이어. 여왕이 들어올리라. 새벽을 불러. 뭐지? 나의 말은 아니야. 말. 뭐지? 빨리. 어서 말. 새벽이 하고 싶은 말. 뭐지? 말해. 말해봐. 잠깐은 숨을 돌릴 수 있겠군. 앞장서, 아르타니스. 이 성소는 온통 그림 문자 투성이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지? 성소와 교감한다는 건 단순히 그림 문자를 읽는 것, 그 이상이다. 이 돌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 젤라가가 이 우주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고, 이곳 울라하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주의 종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우리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기 자손들의 잠재력을 관찰하고 확인했다. 허나 절대 간섭하지는 않았다. 무한의 순환은 언제나 똑같다. 운명의 선택을 받은 두 종족이 나타났다. 하나는 순수한 정수,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 그리고 순수한 형체,
엄청난 사이오닉 잠재력을 바탕으로 젤라가의 정수를 품을 수 있는 존재. 순수한 정수와 형체, 저그와 프로토스. 하지만 젤라가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동족을 진화시켰던 건 아몬이었군. 우리가 젤라가로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 가자, 알타니스. 조금만 더 가면 원하던 대답을 들을 수 있어. 이곳이 마지막 전당일 것이다. 잠깐, 문이 열려있어. 피조물은 파괴됐고. 성소가 공격받고 있다. 아몬의 지식을 공격받고 예상한된 농성들이 원하게 들어가게 될 수 없다. 대담한 계획이고 미래는 성소로 가자. 이 문은 통과할 수가 없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어둠의 신께서 길건 너의 죽음을 예견하셨으니 우린 그 예언을 실현시키리라. 어서 말해봐라.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새벽이 다가온다.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명예롭게 합작하자. 피와 마이오으로 우린 다시 태어나리라. 이 녀석들 제정신이 아니야. 여왕이 뭐지? 답이 필요. 새벽이 다가오자 방법은 하나뿐. 시면으로 인. 반드시 승리. 시간이 얼마 없다. 성소로 가야 한다. 말해라. 허락 엠파이어 씨. 방법은 하나뿐. 여왕이 불리는 변화. 말해. 내일 때 우린 강하다. 대담한 계획이군. 우리의 운명이 기다린다. 제라토를 위하여, 아이어를 위하여. 너를 기다리는 건 오직 어둠. 뭐지? 나의 분석을 섬기. 하고 싶은 말이야. 세력이 다가온다. 어서 말해. 엠파이어. 반드시 내일 때 우리는 가봤다. 난 속에서 힘이가 되리라. 새벽이 다가오. 어서 여왕이 듣 말해. 말해봐. 뭐 어서 말해. 이제 됐어. 성소로 가봐, 알타니스. 이 신들에게 물어볼 게 많잖아? 문명이 자라나고 몰락하고 다시 태어나는 동안 젤라가나 우리 앞에 있는 저 승천의 방에서 잠자고 있었다. 선택된 두 종족이 오면 젤라나가 눈을 뜨리라. 그러면 그중 가장 오래된 젤라나가 자신의 남은 정수를 부여할 것이니 순수한 형체와 순수한 정수는 무한의 순환을 관장하는 젤라가로
다시 태어나리라. 그래, 어때? 창조자를 만날 준비는 됐어? 물론이다. 가자. 저 승천의 방에서 우리의 구원이 기다린다. 여긴 뭔가 잘못됐어. 젤라가. 안 돼. 그들은 죽었어. 알겠느냐? 거대한 배신자의 총수와 함께 너희 종족은 주어진 목적을 완수하리니 숙주로삼을 육신이 만들어졌다. 이것으로 수많은 종말을 구하고 무한의 고통 역시 끝나리라. 쉽게 꺾이지 않는다. 첫 번째 차선은 이제 널 두려워하지